이제 깜짝 파티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아, 너무 떨려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특별한 파티의 주인공은 바로 체육 선생님. 다져진 선생님과 아이들의 그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항만도시 전남 광양. 시내와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산중턱에 종막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체육관 안. 학생들이 모여있는 지금은 종막고의 체육시간입니다.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건 스네이크 보드인데요. 파릇파릇한 학생들 사이로 스네이크 보드를 탄 57 전기체 선생님은 올해 4년째 이곳 아이들의 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업에 늘 새로운 스포츠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그 보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이 이 스네이크 보드라고 생각하고 가르쳐봤는데 정말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걸 약간 끌듯이 선생님 해볼 테니까 그 느낌을 간직해봐. 전기체 선생님은 체육 교과서에 나오는 종목 대신 흔히 볼 수 없는 다양한 스포츠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심이 안 잡혀요. 아, 부끄러워. 보드의 양쪽 끝이 분리되어 있어 허리 반동으로 움직이는 스네이크 보드는 유연성과 균형 감각의 재미까지 더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재밌고 다리 운동도 은근히 되고 좋아요. 자. 다음 수업은 킨볼 경기. 각각 4명으로 3개의 팀이 함께하는 배구형 경기인데요. 공간의 개념을 잘 생각해요. 수비할 때도 어느 공간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내가 공격하기 좋은 조건의 위치가 어딘지 그쪽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페스터는 가지고 갈 수 있다. 한 10초 내에. 네. 크고 가벼운 공을 세 사람이 받쳐주면 나머지 한 명이 상대팀의 색깔을 외치고 서브를 하는데요. 이렇게 선택받은 팀이 공이 떨어지거나 선을 벗어나면 나머지 두 팀이 득점을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공에 터치한 순간 서브 준비가 완료된 거고 그로부터 5초 내에 공격. 자, 경기 계속. 그러니까 공간을 잘 생각해야 돼, 공간을. 빈 공간이 없도록. 빠른 시간 안에 3명의 팀원들이 공을 받치고 공격해야 하는 이 경기는 무엇보다도 협동심이 필요한데요. 그 속에서 아이들은 관계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기능이 낮은 학생들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또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해보니까 즐겁다라고 하는 그 가치도 함께 이렇게 깨닫도록 해줍니다. 기존 체육 수업 종목과 유사하지만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스포츠들. 하지만 선생님이 정작 가르치고 싶은 건 다양한 경기 규칙이 아닌 그 속에 숨은 가치입니다. 창의적인 운동들? 그런 거 개발하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체육 수업이 재밌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엄청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수많은 스포츠에 담겨져 있는 좋은 정신들을 신체 활동의 경험 속에서
익히고 깨닫고 해서 자기 삶으로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다 많은 경험을 쌓도록 해주고 싶은 거죠. 수업이 끝난 시간. 교구 정리에 나섰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 장비는 모두 100여 가지인데요. 수업을 위해 사비를 들여 오랜 시간 하나씩 모은 겁니다.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